오늘도 동그란 수윤이. 이거 또 해요?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돌아오는 엔터. 창 시절로 돌아간 내 하고 싶은 동아리. 운동도 제외. 동아리 어떤 게 있었는데? 제가 했던 걸로 예를 들면 전 초등학교 때 스카우트 했었고요. 아, 저는 약간 악기. 악기 뭐야 어떤 거? 제 옛날 단소를 진짜 기가 막히게 부르는 거. 단소부. 진짜. 네. 아. 단소. 한번 다음에 단소 한번 부는 거 보여주실 수 있어요? 아, 네 알겠습니다. 오케이, 저희가 단소 준비할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동아리요? 동아리 뭐 있지? 저 게임 좋아하거든요. 컴퓨터 게임 하는 거. 그래서 프로 게이머 이런 거 하고 싶어서가지고. 게임 동아리 같은 거 하고 싶어요. 롤은 진짜 몇 년 동안 노력했는데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좀 도저히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, 약간 FPS 이런 거 있잖아요, 총 게임 같은 거. 어떤 거 하세요? 저는 서든어택 세대여가지고 그래도 좀 싸가지고 오래 써가지고 보인물이라고 하죠, 보인물. 프로 게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러니까 게임 동아리를 네. 들어갈 것이다. 네. 오케이 오케이. Maybe like something with building. Got like a woods class. I don't know how to build anything. Another thing? Another one? Mm. No theater for me. No music for me. 영화나 음악은 안 되니까 그냥 목재가공으로 하니까. 학창 시절이 언젠데요? 뭐 중고등학교? 중고등학교 때도 동아리가 있어? 내가 다녔던 강남 파락군 노른자 땅 대휘문고등학교에는 동아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. 있어요. 나는 약간 기타. 나 약간 기타. 나 기타 배워보고 싶은 그 약간 그 있어. 다리 이렇게 딱 꼬고 앉아가지고 너 기타 딱 올려놓고 그 옛날 이문세 옛사랑 부르면서 딱 네가 그걸 알아? 기타. 아 근데 이거 하면 손 아프대. 아 들어가 들어가. 야 들어가라고 빨리. 기사 보셨죠? 실습 팬분들 얼마나 좋아하셨는데요. 진짜 비하인드까지는 괜찮았는데. 아 그 팀 스포. 그래서 우산 한 세 개 가져가려고. 하나가 아니고 세 개. 세 개? 저희 가족 다 가져가. 그 사람들이 그러던데 까날레 잡아먹힌 서우철이라고. 아 근데 오늘 아침에 또 기사까지 나가지고 솔직히. 그러면 야, 저한테 미안하죠. 아니요,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미안한 거 감사. 그러니까 온 김에 이거 한마디만 해주고 가세요. 저는 미술. 근데 어렸을 때 저 미술로 해가지고 막 상탄 적도 있거든요. 오, 손재주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오. So no baseball. What club would I join? I don't know. No. But I'm a terrible actor. Definitely probably fishing club. I don't know if that really existed, but it doesn't. I played football. My sports. No club. Sports club. No. Oh, okay. Fishing a sport? It is. Okay. Ooh. Theater. What else was I good at? Art. No. Arts and craft? No. Ooh. I have a great answer to this. I was actually really good at ceramics. So like making stuff out of clay. Ooh. Yeah. A little bit art major. I took like three ceramics classes in like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. Yeah, ceramics. I do ceramics. Oh. Yeah. Thank you. Yeah, no problem. Thank you guys. I can see you in the art, like a theater. Theater? No, no, no. See ya. 동아리. 동아리. 없어요. 야구밖에 몰라가지고. 야구밖에 모르는 바보. 동아리. 네. 저는 그럼 영화 감상. 영화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. 그런 것도 있어요? 여기도 야구밖에 모르는 바보예요? 저 진짜 야구밖에 몰라요. 강아지랑 놀기? 그 집에 우리, 자기 집에 반려견 우리는 동아리가 뭔지 잘 모르거든. 저도 몰라요 사실 뭔지. 동아리는 대학교만 있는 줄 알거든. 학창 시절이니까. 독서. 독서도 별로. 독서 좋았어요. 토론. 토론도 저랑 안 맞고. 신문부. 신문도 별로 안 좋아하고. 악기. 밴드부. 검사를 되게 좋아해서. 꿈이 또 검사였고. 게임에 나오는 검사야 아니면 노검사한테. 아 그 법 하는 사람. 전
제가 야구 안 했으면 저 검사 됐을 것 같아요, 진짜. 그러면 약간 모의법정 동아리. 아,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요. 검사 같은 거잖아. 아, 그런 거는 또 아닌데. TV로 봤을 때 검사가 되게 멋있고 조금 힘이 있어 보여가지고. 이쁜 카페 다니는 카페 그 동아리 없나? 좀 그런 거 만들면 되잖아요. 또 제가 사진 잘 찍을 거예요. 오. 아, 너무 귀여워. 아, 요즘 팬들 댓글 보니까 민준이가 주원이 민준아 한다고. 애기. 그러나 이거 봐. 아무 생각이 없어? 아무 생각이 없어? 한 번도 생각했어.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지. 야, 아무 생각 없고 미리 사전에 이거 컨텐츠 할 거다 알려주고 하면 그게 뭐 컨텐츠냐? 갑자기 해가지고 딱 지금 떠오르는 거 해야지. 동아리가 뭐가 있어요? 영화 동아리 같은 것도 있잖아. 있지. 영화 보는 거. 너 영화 보는 거 좋아해? 네. 너의 인생 영화 뭐야? 어바웃 타임. 어바웃 타임의 내용을 알아? 알죠. 이해를 해? 그거 두 번인가 세 번 봤어. 우리 애기도 다 컸네. 혹시 나 절로 가. 형 뭐? 나? 나는 기타. 저 피아노. 아, 네, 전 감독님. 이렇게 되겠네. 할 게 없는데. 뭐 있어요? 나 바리스타. 중학교 때 저 야구 하나를 못 가는데 마신 것도 마시고 하니까 부럽더라고요. 직접 카페로 나가가지고. 그래도 부러웠어. 일단 시원한 데 있습니다. 약간 예쁜 카페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? 저요? 인스타 감성 카페 약간. 아, 그런 건 감성은 그래도 가는 데만 가는 것 같아요. 아니요, 존중해야 돼. 그럴 수 있다. 좋아하세요? 네, 창모 선수가 예쁜 카페 다니고 그런 거 사진 찍고 막 그런 거 좋아한다고 생각해요. 아니요. 감사합니다.